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헤드라 AI 베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 AI는 사진 속 캐릭터가 말을 하거나 노래하는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비디오의 퀄리티는 생각보다 괜찮았고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헤드라 AI 사용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헤드라 AI를 검색합니다. 헤드라를 클릭합니다. 사인인을 클릭합니다. 가입할 메일 종류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메일 주소를 클릭하거나 입력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헤드라 계정 생성 창에서 모든 옵션을 체크한 후 Create Account를 클릭합니다. Try Beta를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맨 왼쪽 오디오에서 캐릭터의 대사를 입력하거나 붙여넣습니다. 성우를 선택합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해 성우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ilure doesn't mean you are a failure. It just means you haven't succeeded yet. 가운데 캐릭터에서 캐릭터를 설정합니다. 특별한 캐릭터 이미지가 없다면 랜덤마이즈 시드나 프롬프트 버튼을 클릭해 무작위로 캐릭터를 만들거나 원하는 캐릭터의 모습을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 만듭니다. 준비된 이미지가 있다면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 이미지는 미드저니에서 만든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에서 제네레이트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립니다. 생성된 비디오에 재생 버튼을 클릭합니다. Hey there. I'm June, 20 years old, student and AI artist. As an ENFP, I'm all about creativity and new experiences. I love blending tech with art to create unique digital masterpieces. Let's connect and share our creative journeys. Can't wait to meet you all. 생각보다 입력한 텍스트와 캐릭터와의 싱크가 좋네요.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다운로드합니다. 이번에는 캐릭터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를 보면 몇 개의 비디오가 있는데 But not too creative. 마음에 드는 영상의 리믹스를 클릭합니다. 해당 영상의 오디오와 캐릭터 설정이 비디오 생성 화면에 똑같이 표시되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 오디오에서 Import Audio 탭을 클릭하고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해 오디오를 확인합니다. 이 오디오는 수노 AI로 만든 것입니다. 가운데 캐릭터는 그대로 두고 제네레이트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비디오에 재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드라 AI를 이용해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캐릭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새로운 생성형 AI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진짜 AI만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